안대를 풀며 저주가 시작된다는 소녀 인형. 인형이 가로수 아래서 처음 발견된 그날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다. 어? 저게 뭐지? 그들이 발견한 것은 40cm 정도 크기의 한 인형으로 알라신의 이름으로라는 뜻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까? 혹시 누가 알지 모르잖아. 좋은 생각인데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인터넷에 네. 한번 올려볼까? 혹시 누가 알지 모르잖아. 좋은 생각인데요? 이에 몇몇 사람들이 인형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 그리고 인형의 정체를 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어머, 이런데 왜 인형이지? 누가 버린 건가? 그에 따르면 인형의 주인은 나르코시스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었는데 그 인형을 집에 들인 후 예약이 돌아갑니다. 누가 버린 건가? 파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VAR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 좀 꺼내줘. 나 좀 꺼내달라니까. 몰라. 아! 이런 게 무서워요. 기분 나빠. 공격자 반칙이 선언됩니다. 공간 치프트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상대를 하면 좋을까요? 결코 뚫기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완벽하게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2차 시도 약간 길게. 자, 다시 한번 끌어냈고요. 버려둬, 버려둬. 인형은 자꾸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에 결국 안대로 인형의 눈을 가린 채 근처 가로수 아래에 버린 것이었다는데. 뭐? 사람이 죽었다고? 인형이 있는 그 근처에 사는 남자 둘이 죽었대. 인형이 가로수 아래서 처음 발견된 그날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다. 어이? 이게 뭐야? 왠지 찝찝한데? 봐봐, 뭐가 있다고 그래. 아, 찝찝하기는 고작 인형 가지고, 고작 인형 가지고, 고작 인형 가지고. 아, 이러면은 좀 어려워지겠는데. 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인형의 눈을 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안대를 풀며 저주가 시작된다는 소녀 인형. 인형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한다.